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탈리아어를 발음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찝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탈리아어의 발음은요, 전반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매우 영어 발음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어를 연습만 많이 하면 굉장히 이탈리아 사람처럼 편하게 말을 할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발음과 가장 비슷한 외국어를 두 개를 꼽자면 첫 번째는 일본어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어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요 녀석이 뭐냐면 에페입니다. 에페. 에페인데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이 나오면 한번 나온 것처럼 발음을 버리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진하게 발음해 줍니다. 살짝만. 자, 보세요. 바포. 바포. 수염이라는 뜻인데요. 수염. 만약에 에페 하나였다면 바포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두 개니까 바포. 좀더 진하게 해줍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두 번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진하게 하지 않을까요? 싶기는 하네요. 제 설명이 무색할 만큼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자, 두 포. 얘는요, 다이빙입니다. 슝! 다이빙. 두 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에 보신 위 역시 두 번에 같이 쓰이니까 이 비비 역시 조금 더 강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아베르사리오.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 상대방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비소. 얘는 경고란 뜻입니다. 당신! 아비소 하면 당신 경고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비가 하나였다면 아비소 하겠죠. 근데 자, 비비 이렇게 두 번이기 때문에 아비소 이렇게 좀더 진하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따 역시 두번 겹치면 좀더 진하게 해 주시면 되죠. 자,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삐짜, 삐짜, 삐짜 이렇게 안 하고요. 삐짜라고 하는 이유는 자, 제따, 제따 두 번이기 때문에 삐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광장이란 뜻이에요. 삐아짜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삐아짜. 얘는요, 지지 두번 나왔네요. 그래서 마쪼, 마쪼 이렇게 하고요. 꼬라쪼, 마쪼는 5월이란 뜻이에요. 5월, 4월, 5월 할때 5월, 마쪼. 봄이 오는 마쪼. 그리고요, 꼬라쪼는 용기란 뜻입니다. 용기. 영어로 커리지랑 비슷하죠. 꼬라쪼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에세 두번 나왔을 때는요, 로소가 아니라 로소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로소는요, 빨강색을 뜻합니다. 그리고요, 수체소 하면요, 얘는 성공입니다. 영어로 하면 success랑 비슷하죠, 수체소. 자, 여기 보시는 비비 역시 조금 더 강하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두개 겹쳤으니까 자 보시죠.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파브리카 이렇게 하시고요. 푸블리코 얘는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공장, 대중. 파브리카, 푸블리코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쌍벽 소리가 난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씩 연달아 났을 때에 조금 더 강해지는 소리들 연습.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끝났고요. 네, 에레는요, 이게 두개 겹쳤을 때, 조금 강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독특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그냥 에레 혼자 있을 때와 다르게 떨림이 생겨요. 그래서 르르 소리를 살짝 넣어주게 됩니다. 자, 보시죠. 아리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보. 만약에 에레가 하나였다면 아리보였겠죠. 그런데 에레가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떨었어요.
arrivo 이렇게 합니다. 이탈리아 발음은 전반적으로 쉬운데 이 리 소리가 혀끝이 떨리는 게 잘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힘을 빼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연습할 때 주의사항이요. 입모양을 억지로 어렵게 만드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해서 잘안 돼도요. 잘안 돼도 편안하게 연습하면 그러다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줘서 하면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연습도 연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 발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 어떤 언어든지 말이죠. 자기들이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을 따라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따라해야 할그 항목은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편안함을 따라하고 추가로 그 소리를 흉내내야지 편안함이 없는 가운데 그 어떤 걸 따라해도 그게 잘 되지도 않고 진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arrivo 이렇게 떨어주는구나. birra 얘는요. 맥주란 뜻이고요. arrivo 얘는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g하고 n하고 만났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느냐? 과감하게 g를 빼버리고요. 그냥 n의 소리만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n의 소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뇨끼, 뇨끼, 감자수제비라는 뜻이에요. 감자수제비. 자, 뇨끼 하는데 앞에 G가 있으나 무시하고 그냥 뇨끼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화장실이라는 뜻인데요. 반뇨, 반뇨 합니다. 자, 여기 G가 있으나 무시하고요. 그냥 N의 발음만 해줍니다. 그래서 반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조합. 또 다른 조합, G하고요, L하고 E. 이렇게, 세 개가 딱 뭉쳤을 때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Familia. 이렇게 합니다. Familia. 무슨 얘기냐면, 역시, G는 생략하고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L하고 E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냥 G만 생략해요. 그러니까 이 G가 생략되는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N하고 같이 있을 때도 G는 생략되고, LA하고 같이 있을 때도 G는 생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료, 알료. 알료가 이게 마늘이라는 뜻이죠. 알료 올리오가 그거죠. 네. 맞아? 알료 올리오가 그 마늘 오일, 파스타. 그래서 알료. 요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시킬 때, 지가 묵음이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밀리아는 얘는 가족이란 뜻이죠. 보이시죠? 이거 가족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의 발음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진 않죠. 왜냐면 지가 엘레랑 이랑 다 겹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왜 설명을 드리느냐? 이탈리아어는 그만큼 우리가 발음하기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발음이고요.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할 만한 언어다. 발음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하고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